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착한 마케팅, 착한 경영으로 창업 13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내서 조만간 코스피에 상장하는 A+Z 곽근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예. 상장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9월 달에 예비 심사가 통과되었고요. 10월 14일 날 그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11월 말쯤 상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회사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상장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아주 많을 듯합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23%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지분은 우리 회사 조직원과 일부 고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회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6개 계열사의 지주회사로 자회사인 A+ 라이프, A+ 리얼티, AI 헬스케어, A+ 효담 라이프, A+ 모기지, 파인랩 등 6개 계열사를 산하에 두고 있어 A+ 회사는 A+ 에셋은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주회사가 지금 이제 상장이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상장에 상당한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상장은 지혜업계 최초로 상장을 해서 앞으로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를 가는 퍼스트 무브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상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라서 이제 이 A+SS이 상장이 되어야만 이제 후속 주자들도 나타날 수 있어서 업계가 또 계속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 저희 회사뿐 아니라 좋은 지혜가 많이 나와서 경쟁사이기도 한 우리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도 상장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참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업계 최초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13년 만에 이렇게 상장시키기까지 그리고 또 업계 최초로 상장시키려면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초고속 성장하려면 굉장히 나름의 어떤 노하우, 비결,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 저희들은 철저히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소비자한테 유리하고 철저히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간해 왔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다른 상품에 비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고객 만족도가 높은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저희들이 13회 25회 유지율을 거의 최고 수준으로 왔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은 못 미치고 있어 다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착한 경영, 착한 마케팅을 내세우면서 아주 많은 고객들이 좀 신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착한 경영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소비자한테 유리한 상품, 우리 설계사나 사업비를 좀 적게 책정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리펀드 되는 내용이 많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있는 4천여 명 TFE들이 수당은 좀 적게 먹더라도 소비자한테 유리한 상품을 팔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착한 마케팅의 연장선상에서 착한 경영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직원들도 그런 측면에서 잘 따라오는 측면이 많은가 봅니다. 직원들도 이 상품이 내한테 수당은 좀 적고 좀 제한테 부족하지만 소비자한테 훨씬 유리한 상품이라는 걸 알 때 자기 직업의 가치도 더 느끼고 보람을 더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에 대해서 약간 뭐 이렇게 불신감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사실상 좀 적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보험 이제 소비자들도 생각하지만, 아, 이 보험을 들어서 그냥 정말 그냥 돈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불식시킨 측면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보험 역사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네. 조선 시대에 들어온 보험이 지금 메리츠 화재로 민영화되면서 저희 나라의 보험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100년이 되었으니까요. 네. 그러나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중국은 역사가 30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중국보다도 보험 만족도가 떨어지고 네. 30개 OECD 국가 중에 지금 4, 5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가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는 GDP 대비 11.8%, 즉 한 가구의 수입이 1000만 원이면 118만 원이나 보험을 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이 수준은 케이먼 군도나 홍콩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대만, 남아공에 이어 3위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11.6, 일본이 8.59, 프랑스의 8.95, 영국이 9.58이니까 선진국보다 훨씬 보험을 많이 들고 있고 4인 가족이 14건이나 들고 있는 나라인데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저희 회사가 좀 일조를 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제 그 의료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이제 사람들이 그 뭐 병원에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네. 할 건데, 그러면 보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급속히 고령화되는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일본이 84.2세고 우리나라가 2위 수준인 82.7세까지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영위할 자기 노후 자산, 또 질병에 시달리면서 질병 치료를 하는 기회가 점점 노령화되면서 보험의 필요성이 더 제기되고 있어서 아직도 보험 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런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착한 경영으로 일단 성공을 이제 13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신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전에는 이제 부자 마케팅 이런 것도 강조하신 걸로 들었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만드는 초기부터 네. 조금 부유층에 대한 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잘 하고 네. 또 자산 이전을 합법적으로 잘 이전해주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자를 타겟팅한 마케팅으로 출발되어서 네. 아직도 그 웰스 매니지먼트 WM 본부의 인력을 한 30명이 활발히 우리 영업 조직 4,0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M 본부를 통해서 부유층들이 자식에게 자산 이전을 잘해서 가업 상속이 이어지면서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되는 역할을 일조하고 있다고 자의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한 지금 이제 출발대를 생각해 보시면 상당한 이제 성과를 이뤄내신 건데, 회장님은 앞으로 이제 플러스 SS의 그룹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이제 금융인인데 예. 어떤 도달하고 싶은 목표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모든 조직원 4,000명, 5,000명이 그룹 전체 1만 명이 네. 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물려주는 50년 뒤에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판매체를,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된
보험 판매 전문 회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 만족도가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 보장 자산 또는 연금 자산이 좀 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최고의 판매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저희들의 미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험 이제 그 에프라셋의 창업 이전에도 이제 보험 직접 판매를 하시면서 평생을 보험업계에 이제 종사해 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해보시니까 금융정책상 보험업에 있어서 어떤 게 문제도 있거나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꼭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 나라는 크게 이 금융구조가 은행과 보험과 증권 자산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증권이 1이면 보험 자산은 3배가 큰 3이고 보험 자산의 3배인 증권 자산의 9배인 은행이 비율이 되어서 세계 비율은 1대 3대 9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험이 타국보다 더 비대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 보험을 역사가 30년밖에 안 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책에 보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 과정에서 보험의 필요성과 보험을 어떻게 포트폴리오하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를 학습을 시키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교육 과정이 없다는 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의 70%는 부동산이고 30%는 금융자산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46% 내지 47%가 증권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초등학교 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금융에 대한 학습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서 살아가면서 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후배 양성을 하는데 회사의 모든 제도를 보태는데 저도 일조를 했으면 하는 게 우리 회사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회장님 이거 에프라셋에 판매하시는 이 보험 대리 업인가요? 이렇게 예. 말씀드려야 되나요? 말고도 판매업. 예, 보험 예. 판매업 외에도 그룹에 상당한 여러 가지 이 포트폴리오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룹을 조금 어떤 회사가 같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보험을 자산을 서비스해 주는 데는 금융과 부동산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 리얼티사를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또 사람이 생존하고 하면은 하늘나라로 가는 상조회사를 건전한 상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상조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고령화 시대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헬스케어 회사를 만들었고 또 고객이 필요한 자산을 모기지 해주는 모기지 회사도 저희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가구 시대에 1인 1자녀 시대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국가에 이바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열사는 지금 총 에셋 외에 6개 사를 더 가진 총 7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만 명 정도로 이제 막 초과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업과 그 일반인들의 어떤 웰빙과 관련된 이런 토탈 케어 하시는 걸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그룹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토탈 라이프 케어 그룹으로 지향하는 회사로 이 포트폴리오 7개는 삶의 어느 부분에 다 필요한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를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10개 분야와 우리가 5개는 겹치는 회사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회장님 개인의 뭐 신상과도 연관된 그런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그 평생을 이제 보험업에 종사해 오셨고 그 지방대에서 대기업으로 가시고 이렇게 어쩌면 자수성가한 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실지 만약에 다르게 수정할 수 있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면 혹시 가고 싶으신 길이 있으신지. 저는 늘 우리 조직원한테도 얘기하지만 다시 태어나면 이 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업은 진짜 남을 돕는 업이고 또 하면서 솔직히 교회 목사나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는 늘 남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또 도움을 줌으로써 그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느끼고 남을 돕고 산다는 의미를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고객 입장에 고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저는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젊은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더욱더 힘들고 사회 진출하기도 힘들어하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 뭐 직업이 많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젊은 친구들이 살아가기가 참 더 힘든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제 사회 진출하고 싶어하는 젊은 후배들한테 좀 조언을 주실 만한 이야기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젊은이들이 최근에는 직장을 첫 직장을 우리 판매업으로 오는 사람들 와서 성공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알던 막연한 보험과 실제로 와서 교육 과정을 한 달 해보면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좋은 일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와서 성공적인 그 사회인으로 크기 위해서 어떤 덕목이 정말 더 많이 필요한지 이렇게 살아보셨던 인생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착한 마케팅으로 승부하라는 책을 제 생애 두 번째 썼습니다. 네. 제가 여덟 가지로 우리 젊은이와 우리 직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첫째는 절대 어떤 일을 하면 포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둘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떤 일에 몰입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한복판에, 쓰레기 밑바닥에 있다. 그래서 아주 어떤 일이든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넷째, 솔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째, 자기보다 남의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매사에 감사해야 된다. 행복을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여덟 가지를 우리 마케팅의 철학으로 가져가자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꼭 우리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조직생활하는 우리 마케팅 하는 남에게 서비스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여덟 가지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늘 저는 항심을 가지고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좀 꼭 필요한 뭐 세대를 뛰어넘는 꼭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A+S에서 상장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경영인으로서 일단 일가를 이루신 건데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이제 더 하실 일이 많으시다고 하셨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또는 자녀들에게 기억되고 싶은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으시면 요사이 화두가 되고 있는
소크라테스 얘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인 플라톤에서 이 세 마디를 하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진실되게 살아라. 둘째, 아름답게 살아라. 그 다음에 보람되게 살아라. 이 세 가지를 제가 소크라테스를 내용을 읽으면서 남은 인생이 바로 소크라테스 말처럼 그렇게 살면 행복한 한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요사히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어쨌든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하여튼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어떤 거 있으셨고 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13년 동안 상당한 고통이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떠나서 수백 명이 떠날 사건도 있었고요. 아주 난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저는 생각납니다. 향기 나는 사람은 상처를 또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일어섰을 때 향기 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한테 그것은 미래에 제가 더 행복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늘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저한테 좋은 조미료가 되었다. 저한테는 오히려 도움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상장이라는 큰 수확을 거둬내신 것 같습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